문을 열어라. 가자. 이 자는 마의인데 사람을 죽이려 했소이다. 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사람을 죽이려 했다니요? 천인놈! 마의인 예가 감히 침을 들어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발고가 들어왔다. 그런데도 니놈의 죄를 모르겠다는 것이냐? 내가 침을 들면 그게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건가? 내가 침을 들면? 여보게, 시청을 했던 그 마이가 포청이 잡혀갔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예, 영감. 저도 방금 그리 전해 들었습니다. 어허, 결국 일이 그렇게 되는가? 뭐? 그 마이가 발굴을 당했다고? 예, 아마도 병자의 시솔들이 일을 문제 삼은 모양입니다. 인수를 모르는 자가 시침을 해 병자가 상했다고. 오호. 영감, 어쩌면 좋습니까? 이미 포청이까지 넘겨졌다면 이젠 손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오구나. 잠시 물러갈 거라. 예. 그럼 은현님 양반이셨습니까? 양반이었는데 그동안 아닌 척 그랬던 거예요? 아가씨, 가시죠. 허나, 시간을 오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좀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예, 그래요. 많이 놀랬어요. 여러 가지로. 난 그쪽이 아니 아가씨가 양반댁 교수인 줄은 정말 몰랐네요. 바보같이 처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은혜라고 하시니까 그냥 덜컥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줄도 모르고 주제넘게 여지껏 죄송했습니다. 하긴 뭐 제가 주제넘었던 게 그것뿐인가요? 지금 이런 것도 결국 마이가 주제도 모르고 설친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속여서 미안하네 이런 말씀하러 온 거면은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미안해요.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믿어줄진 모르겠지만 나한테 어이없고 화날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요. 그치만 자신한텐 그러지 말아요. 그런 바보 같은 자학은 하지 말라고요. 그쪽은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은 사람을 살리려고 했어요.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라고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저는 해선 안 될 짓을 했어요. 인이도 아닌 주제에 침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의원이 해야 할 일을 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이가 어떻게 의원입니까? 천한 마이 따위가 무슨 의원이냐 말입니다. 부탁드려요 아버지, 제발 백마이를 도와주세요. 진영아, 그 시침에 남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 시침으로 병자의 목숨을 건졌다고요. 헌데 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 제발 이 일을 처리해 주세요. 그건 안 된다 진영아. 그게 이 나라 국법이다. 그리고 이번 마이의 건은 이미 포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내 의원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다. 더구나 병자의 가족들이 마이의 시침 때문이라고 포청에 발고를 했어. 그러니 이제 내 의원에서는 일체 그 일에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선 그런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마이가 그런 짓을 벌인 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야. 운이 좋았던 것일 뿐 그저 사람을 죽일 뻔했어. 하지만 아버지. 더욱이 지금 그 병잔 숨만 못했을 뿐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찌 그런 자를 용서해달라는 것이냐? 여전히 상태는 그대로인 게야? 예, 영감. 전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듯합니다, 영감. 아니,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오석수께서 군사들한테 얘기해서 들어왔다. 어떻게지? 네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니? 아저씨. 광해라. 어떻게든지 버텨야 한다. 이를 악물고 버텨야 돼. 미안하다. 네가 이 꼴이 됐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에요 아저씨, 그런 말씀 마세요.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예? 아이고, 그래 이제 그만하세요. 아, 우리가 자꾸 이러면 이놈 속이 어떻겠어? 광희야, 우선 이 그락도 얼른 먹자. 응? 얘도 닭죽인데 이걸 먹고 속을 채우면은 좀 나을지도 몰라. 스승님, 아 지금 안 들어가더라도 조금이라도 들어. 아니 막 그래야 버틸 수 있어. 저. 아이고 정말 맛있네요 스승님. 나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죽은 또 처음 먹어보네.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분해서 못 살겠어요 형님. 광인이 너 모진 꼴 당하는 거 내가 어떻게 오냐고요. 형 그러지 마. 나 괜찮아.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는 이 지경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냐. 억울하고 분하지도 않아 이 등신 같은 자식아. 이놈아 왜 이래. 지금 이놈 속이 어떤데 네가 왜 난리야. 아니 분해요. 나 정말 많이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나. 분하고 원통해서 미치겠다. 광희야. 근데 어떻게 도리가 없는데. 그게 죄라잖아. 짐승이나 만지는 천한 손으로 사람한테 침을 꽂은 걸 맞아 죽어도 싼 죄라고. 아저씨,
죄인을 형틀에 묶어라! 죄인을 묶어라! 예! 형을 집행하라! 내 끝에 한치의 온정도 담아선 안 될 것이니라! 알겠느냐? 예! 형을 집행하라! 예! 한 대요! 두 대요! 세 대요! 네 대요! 다섯 대요! 벌써 우리 과인이 어떻게 해요? 18대요! 19대요! 못하느냐? 죄인이 혼절을 했다. 문을 가져라. 예!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아가씨! 이제 제발 그만하시오! 그러다 사람이 죽겠어!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놓으세요. 저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란 말이에요. 아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못하느냐? 아가씨, 데려 모셔. 나라! 이거 나라! 문을 견뎌라! 예! 계속 집행하라! 예! 숨어내요! 아이고, 저걸 과연 죽네! 아이고, 아이고! 숨어내요! 아이고, 숨어내요! 24대요! 광현아, 저 시켜! 내 놈은 안 돼! 광현아! 광현아, 저... 아이고, 광현아! 아이고, 광현아! 여보세요! 여기 의원 있어요! 여보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의원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의원은? 의원은 왜 안 오는 거야? 제가 해민서라도 갔다 올게요, 형님. 광현아, 제발 버텨야 된다. 버텨야 돼! 여기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까지. 산맥이요. 상태가 위급하니 침과 탕약을 동시에 써야겠어. 어서 이걸 달아주시오. 알겠습니다. 그 듣자 아니 사무사께 어수선한 것 같던데. 나도 그 얘기 들었네. 의관들이 수희한테 맞서서
항명을 하는 분위기라지? 아, 예. 대의원이나 전의가 모두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에헤이, 그래서 어디 왕실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나? 그 자네가 여러모로 신경을 좀 써야겠구만. 수희가 재구실을 못하면 자네라도 버팀목이 되어야지. 안 그런가? 이건 약속했던 걸세. 내 말 명심하게. 이번 일에 관해선 절대로 함구해야 하네.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런데 시침을 한 그 마인은 어찌 되었습니까? 그게 혜민사에 갔더니 그래도 제 아들놈 숨 붙어있는 건 그 사람 덕이라고 하길래. 허허, 대체 누가 그러던가?